불러냈다고요? 아니 지가 아주 애원을 하면서 오늘 보자고 하길래 마지못해 나갔더니 사람 시켜가지고 돈 봉투 하나 티커니 던져두고서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. 아이고 세상에 그냥 백화점이니 식당이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동안 우리 가게가 요모양 요꼴이 돼버렸네. 어떡하면 좋아, 어떡하면 좋아. 길바닥에서 닭 팔면서 겨우 만둥신 치킨 주인네. 대체 누가 이런 거야? 나 절대 용서 안 해. 아이고 아버지, 아이고 아버지.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닭털 뽑듯이 죄다 다 뽑아버릴 거야, 머리털을. 아이고, 아이고 우리 봉이가 그냥 풍어머리 줄만 알았더니 그냥 속은 성냥이처럼 꽉 차버렸네. 아이고. 어쩐다냐, 어쩐다냐. 사장, 미안해. 나 너무 무서웠어. 아이고, 형님은 무사한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. 형님이라도 다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지. 그나마 하늘이 도운 거예요. 아이, 그나저나 어떤 못된 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? 어? 아니, 사장님이야. 법 없이도 사는 분이잖아요. 아,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. 아유, 그러게나 말이오. 나는 외상도 잘 들고 보너스도 많이 줬어야 착하게 살면 복 준다고 하더니 이게 웬 바른 하늘에 날 벼락이오. 사장님 그만 일어나세요. 아유, 아유.